2023년 개묘년 정월 대보름 우리 이천시 모든 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풍년을 기원하는 제를 올리오니 톡촉하여 주옵소서. 동방청계 효양산 신령님, 서방백제 도드람산 신령님, 남방적재 노승산 신령님, 북방흑제 원적산 신령님, 중앙황제 설봉산 신령님, 함음도 창마도 태풍도 병충해도 얼씬 못하게 하여 주시옵고 맑은 물과 밝은 햇살만 주옵소서. 올 한해 우리 농민님께 무탈하게 도우시고 우리 시민 모두 화목하고 건강하게 도우소서. 세상에서 가장 맛좋고 용량 많은 우리 이천쌀 영면이 대풍 들어 찬란한 자랑으로 차선만대 이어지길 두 손 모아 비옵니다. 상향.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이번엔 숫줄이 이겼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천시 의회의장 김화식입니다. 여러분 즐거우세요. 즐거움이 축제 내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 모두가 대풍나는 한 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부분의 멘트는 6주 다니기 역시 김하식 의장님의 신선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가게로
갑니다. 자, 14개월 면동에서 재물이 마. 14개월 면동에서 도착한 하늘과 땅을 그리고 땀흘러 애써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추수감사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김경희 시장님께서 우리 시의정을 대표해서 감사의 건주를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런 우리 그 자치단체에서 오신 자치단체 형님 모두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에서 쌀축제 찾아주고 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우리가 풍성한 가을 또 함께 즐기는 풍년 잔치인 제22회 이천 쌀문화 축제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그 국가대표 우리 대한축구협회하고 국가대표 선수가 2천 쌀을 먹기로 벌써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와. 앞으로 국가대표님이 우리 인도님께 2천 쌀을 먹고 또 2천 쌀이 그 전부 국내외로 전부 홍보가 될 예정이에요. 여러분 좋으시죠? 네. 네 고맙습니다. 좋다. 그리고 우리 2천 쌀 그 문화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7년 연속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대동놀이 축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행사를 하고 있는 그 농업테마공원이 사실은 여기가 많이 활용이 안 되고 이걸 저어놓고 사실 우리가 유명무실 했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2000살 축제장을 여기다가 지정을 하면서 화기를 되찾고 올해는 이제 더 나은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비해서 2000살 문화축제를 찾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선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제장에 판매되는 임금님표 2000살 많이 이용해 주시고 오늘 하루 가족, 연인, 친구들과 정겨운 추억을 가득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얼쑤! 바람나고 전하 대평의 시절은 만봉을 구할 적에 북댐이 난 범년 전 시화여 풍돌아든다. 시양양 등극 후에 삼각산 기봉하야 삼각산이 떨어져 어정두 춤날인 줄기 봉황이런지 생겼구나 봉황 눌러 터를 닫고 학을 눌러라 대벌진 꽃대설 앞에는 육구나 우영문 하각산 왕심리는 정릉이요 동세만 이제 백구나 인왕산이 주산되고 동적이 수금하고 남 예,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지역축제로 인정받고 있는 2000쌀문화축제를 찾아주신 전국의 모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천 시민 여러분, 오늘 2023년도 쌀문화축제를 여러분과 함께 중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같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멋진 행사를 준비해 주신 김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김하식 도시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웃 동네 우리 시장님들 또 시의 의원님들 또 많은 또 귀한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매 도시에 많은 또 귀한 손님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쌀문화축제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 어려웠던 대한민국의 이제 나쁜 길을 다 이제 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좋은 날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15 가면 우리 마옥산 자락입니다. 마옥산은 이천의 주산으로서 이천에 있는 3대 하천, 복하천, 양하천, 청미천의 우리 하천의 발원지입니다. 바로 이곳 축제가 열리는 이곳 농업테마파크는 바로 모가면 우리 마옥산의 북, 우리 동 방향으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바로 복하천의 발원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복하천에서 이렇게 그 펼쳐진 9만 리터에서 우리가 생산한 우리의 또 쌀이 진상미로 2000쌀이 진상미로 오늘의 전통기와 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쌀 밥들 많이 드셨죠? 예, 2000쌀 드시면은 건강과 함께 행복이 저절로 옵니다. 여러분 2000쌀 많이 사랑해 주시고 2000쌀과 함께 우리 이천시 나아가 대한민국 행복한 나날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정봉이 비쳤으니 당당가 날짜리라. 아, 맞습니다. 고향에는 불이 나면 다방 조랑은 불이 나서 죽지 않는 불사약과 늙지 않는 불로초가 좌우로 생초하니 청명한 가을 한달 아래 제22회 2000쌀 문화축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김경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도움으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성대히 축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여러분들 좀 힘들고 이러셨지만 올해 그런 부분을 또 개선을 했습니다. 내년에 더 개선해서 더 여러분들이 즐겁고 흥겹고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도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천시의회 의원들은 여야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제5회 대한민국 의정박람회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한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의회를 이끄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공주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경기도에서 의정부의 의장님, 봉두천 의장님, 구리 의장님 그리고 오산 의장님 이렇게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양평 윤수로 의장님 자리에 함께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더 함께 이천시 발전, 경기도 발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 국회의원님과 김경희 시장님과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터는 인사 말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을 생략하고요. 돌아서서 인사 시민들께 드리는 것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영원하각산 왕신이는 정명이요 당대백구로다 인왕산이 주산되고 우정이 수구맞고 다산이 전봉되고 가나산이 전봉되어 여전지고공해라. 아르트 원나는 구별차여 사화는 세계로다 남성 손님 마마 신상문이 나온다. 신분은 떨어져 이대
경가봉을 정지하고 다만 3분이 나온다. 어떤 손님 나오셨나 말 잘하는 구변 손님, 글 잘하는 문장 손님, 말 잘. 자, 가자! 여러분, 함께 즐겨주십시오!